대부산에 오르려고 합니다. 여기서 1.98km네요. 아예 속불 틀렸다가 대부산. 전에는 이런 임도가 없었거든요. 임도가 지금 생겼군요. 새로 생겨가지고 편하게는 가고 있습니다만. 어디까지 연결됐는가 한번 가보겠습니다. 계속해서 길은 네, 나 있습니다.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계속 가보겠습니다. 자연스러우네요. 인도가 여기까지 끝나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사는 사는 것 같습니다. 전기가 여기까지 들어왔네요.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. 네, 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. 임도 끝에서 이 사이로. 옛날 길 같죠? 이런 도로가 있는데 저 죽은 나무가 보이고 전봇대가 보이는데 대추나무 있고 네, 이쪽으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길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. 임도를 만든다고 이정표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이 높은데 집이 있습니다. 올라가 볼까요? 등산로가 이쪽 길이 맞답니다. 이쪽으로 올라와서
올라가는 길은 저쪽이 아니라 이 감나무, 이 감나무 사이로 해서 이 장독돼 있는데 이쪽으로 올라가야 한답니다. 올라와서 물어봤어요. 다행히 하산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갑니다. 네, 산족도 있습니다. 길은 좁은 지그재그 그런 길입니다. 군데군 군데군데 표시가 있습니다. 안내 표시. 큰 바위네요. 계속 지나갑니다. 여기 오니까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. 이쪽도 있고 이쪽은 리본이 있는 거 보니까 길이 등산로 같은데 이쪽이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네요. 저기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수만이 많이 속보리네. 대부산 정상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. 길이 특별하게 안 보여요. 그냥 강으로 가고 있습니다. 군데군데 리본이 보이긴 하는데 그냥 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. 저쪽 소나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은 능선이 보일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가보겠습니다. 반가운 이병대.
20m, 0.2. 대부산은 이쪽으로 갑니다. 있는 소나무가 있네요. 우람산에 있는 소나무처럼 멋지네요. 와, 대부산에도 이런 멋진 소나무가 있네요. 저쪽 능선 쪽 불 타고 가야 저 밑에 내려갈 것 같습니다. 정상으로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20m가 아니라 200m네요. 대부산 662. 입석교 1.98, 마의석불 0.51, 원등산 6.45. 정상은 오히려 뷰가 없습니다. 아까 거기가 가장 좋습니다. 원등산 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쪽 방향으로 오니까 저런 멋진 뷰가 있습니다.
이 동산 저수지물이죠. 이쪽은 동산면입니다. 저쪽 뒤쪽에 기차산 장군봉 쪽 보이네요. 장군봉 측입니다. 운장산 쪽은 지금 구름에 덮여 있습니다. 이쪽 나무 때문에 연석산은 보이지 않습니다. 서봉 있는 데는 운당산 서봉 쪽은 구름에 덮여 있습니다. 운당산 방향으로 좀더 가보겠습니다. 가면은 국경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연석산이 보입니다. 여전히 운장산은 구름에 덮여 있습니다. 다시 정상 쪽으로 왔습니다. 입석교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. 삼거리가 나왔네요. 마을석불 0.3면, 대우산 0.2, 그 20m라고 했지만 잘못 얘기했죠. 200m. 마의 석굴 쪽에서 제가 올라왔습니다. 이게 입석교 1.78. 입석교 1.78. 이쪽으로 가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. 보이는 데가 우람산 쪽입니다. 우람산도 멋진 뷰를 볼 수 있는 좋은 산입니다. 저쪽 뒤쪽에 대등산이 보이네요. 자, 멀리 대등산. 그리고 설화산도 보이네요. 선녀봉이죠, 선녀봉.
정상입니다. 저기 보이는 데가 암자 있는 데죠. 그리고 저쪽에 인도가 저 남자까지 이어져 있습니다. 올라올 때는 거의 골짜기로 오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저 암자에서부터 시작하는 길이 좀 그렇고 이쪽 길은 좀 험할 수가 있습니다. 장군봉 쪽이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경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갑니다. 네, 여기도 밧줄을 타고 내려가야 합니다. 저 앞에 보이는 게 동성산입니다. 계속해서 내려갑니다. 튀도장 코스 거의 직벽입니다. 계속해서 내려갑니다. 촬영을 못해서 그렇지 엄청 놀라기 위험합니다. 이 구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. 어쨌든 편안한 길입니다. 여기도 소나무가 괜찮은 소나무가
저쪽에 소나무 있는 데부터 직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. 20m도 더 되는 것 같아요. 줄 타고 왔습니다. 저기도 바위가, 괜찮은 바위가 있네요. 무남산 거의 그 정도로 수준입니다. 유격 코스가 계속해서 가봅니다. 능선길인데 양쪽으로 경사진 절벽과 둘이 있습니다. 경치는 좋아요. 지루하지 않습니다. 이제 왔던 길을 돌아볼게요. 저쪽에 밧줄이 보이나요? 거기를 내려왔습니다. 직벽, 거의 직벽입니다. 한 20m 넘을 것 같아요. 거기서 깊게 내려왔다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이쪽 동산으로 저쪽에서 여기를 찍었었죠. 영상으로 찍었는데 여긴지를 몰랐는데 와보니까 여기입니다. 멀리 대등산 쪽이고요. 이쪽이 무남산. 여기가 동성산. 저쪽 그 골짜기 쪽이 용폭포 쪽입니다. 같은 당면인데 보는 방향에 따라 달리 보여요. 네, 계속해서 내려갑니다. 대부산 능선이 저쪽으로도 뻗어지고 있습니다. 동산면 쪽에서 바라보면은 반대쪽이죠. 반대쪽에서 바라보면은 이 등선이 멋있는데 대부산 등선입니다. 밧줄도 아무것도 없길래 순간 당황했습니다. 경사는 졌지만은 이렇게 바위 틈틈을 받고 내려왔습니다. 밧줄은 저쪽에 내팽개져 있어요.
드디어 산등성이를 벗어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흙길을 가고 있습니다. 흙산길. 경사는 좀 있습니다.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. 리본이 달려있는 걸 확인하면서 다니는 게 좋습니다. 저쪽에서 데려와서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건너왔습니다. 휴식 안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기가 골짜기라 물로 쓸려 내려가고 해서 휴식 안내 있습니다. 저같이 순간 당황하는 사람이 잘 살펴봐야 할 것이 리본입니다.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. 저 그때 있는데도 리본이 있습니다. 선행자들이 저렇게 리본을 달아주니까 후행자는 이렇게 편하게 갑니다. 임도하고 만나네요, 여기. 내려오는 쪽은, 저는 이쪽이 내려오기가 편해서 이쪽으로 왔는데, 아, 시원하네. 이쪽으로 오는 것은 내려올 때 조금 힘들지만, 괜찮습니다. 올라가는 길이 임도 쪽으로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건 편할 것 같아요. 또 반대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려오는 걸 편하게 하려면 임도 쪽으로 내려오고 올라갈 때는 저쪽으로 올라가고. 오늘 하이라이트가 암는 구간이었습니다. 재미있는 대구산이었습니다.